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여러분의 잔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생활 속 법률 상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건강 정보들이 가득하죠. 건강 플러스도 이어집니다. 2부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2부의 첫 번째 순서, 생활 속 법률 상식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이제 박준 변호사님의 변호사다운 시간이네요.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예, 떨립니다. 예. 그래, 오늘 주제를 살펴보니까요, 예약 취소 환불에 대해서 네. 알아본다고요. 네, 이 예약이라 하는 게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예약하는 사람 입장에도 그렇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도 예약이 있으면 또 짜기가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약이 우리 세상에서 정말 필요하고. 뭐 편리한 시스템이긴 한데요. 네. 이 예약 때문에 사실 또 그 취소를 하고 이럴 때 손해를 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업자도 그렇고 그렇죠. 또 소비자도 그렇고 네. 또 그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그렇다면 무엇인지 사례 속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평소 얼굴형에 고민이 많았던 저는 두 달 전 모 성형외과를 찾아 양악수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끝에 병원 측에서 제시한 수술 비용 800만 원의 수술을 받기로 하고 그날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인들의 반대가 예상보다 심하고 여러 상황을 고려한 후 수술 예정일인 한 달 전 수술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병원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증에 명시된 계약금 환급 불가 조항을 들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1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그냥 계약금을 날려야만 하는 걸까요? 제 입장에선 좀 억울해요. 그렇군요. 서진 씨 네. 진짜 사연이죠? 양악수술 하실래다가. 안 듣겠네요. 농담이고. 네, 예, 이런 상황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진짜 네. 100만 원이라는 계약금이 적은 금액도 아닐 테고 사실 뭐 심리적인 변화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달 전에 취소하는데도 예약이 환불이 불가하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한 달 전인데 돈 안 주면 거의 뭐 돈 떼어먹는 네. 거나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일단 변호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전에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이게 가능할까요? 돌려받는 게? 근데 말 그대로 계약금이라는 건 약속이잖아요. 예. 또 피해 당사자도 성인이고 예. 그러니까 일부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일부 네. 책임은 져야 네. 된다 어느 계약, 정도. 계약 약속을 했으니까. 자 역시 병원 측 입장이시고요. 이거 전부는 아니더라도 책임이죠. 차라리 네. 생각 어떠세요? 네 예약이라는 거는 기회에 대한 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네. 예를 들어서 다른 고객이 어떤 그 예약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그 고객을 해줘야 되는 어떤 시간적인 거라던가 이런 기타 등등에서 병원 측에서도 손해보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어느 정도 기회비용에서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더라도 네. 좀 조율할 수 있는 그 어떤 비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 어떤가요? 두 분의 의견이 맞나요? 두 분 다 맞는 말씀이고요. 네. 사실은 이 의료 계약하는 게 이제 우리 위임 계약, 민법서 위임 계약으로 봅니다. 네. 위임 계약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서로 필요하다면. 네. 그래서 이제 병원 입장에서 해지를 했을 때 어떤 그 진료가 진행된 상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제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네. 이 사례 속에서 절대 환급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네요. 그렇죠. 그게 왜 안 되냐면 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한 조항 자체가 그 약관은 무효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약증에 만약에 이렇게 돌려받을 수 없도록 만든 거는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은 내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환급금 조항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렇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성형 수술에 관해서 이제 고시된 어떤 기준이 있어요. 네. 그 기준이 뭐냐면 소비자 해결 분쟁 기준이 있는데 당일날 와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계약금을 예 당일날 하게 되면 계약금을 환불 받을 수가 없는데 없다. 이제 수술 예정일 1일 전까지 네. 취소 시기에 따라 가지고 계약금의 20%에서 90%까지 반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이 사례 속에서는 예. 한 달 전에 취소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어느 그렇죠. 정도.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진이 사례 맞죠?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제 말 들고 가시면 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그 10%만 물으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90% 계약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예.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총 수술비가 800만 원이었다 이러면 계약금이 통상 10%니까 10%니까 80만 원 냈을 거예요. 예. 한 달 전이니까 그게 80만 원에서 8만 원. 자기는 72만 원을 돌려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더 이상 소가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요. 아 근데 실제로 주변을 보면요, 예약하고 나서 병원에서 이렇다고 우기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예, 고스란히 네. 다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성형외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약간 예약을 하게끔 조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냥 못 가게 하더라고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그 병원 가보면 당일 예약 시 할인 이런 막 현혹을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많거든요. 네, 싸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결정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신중하게 하지 않다면 나중에 갔으면 후회하고 또 함부로 하려고 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안 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으면 빨리 가가지고 안 하겠다. 예. 그 전화를 하고 전화가 또 그 증빙이 안 되니까 내용 증명이라는 서류를 보내서 시기를 딱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성형외과 상담 실장님들은 어떻게든 수술을 또 유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 농담을 한 말이고 네네. 그 아까 근데 차 대표님 말씀 중에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을 좀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계약금 다를 환불 하진 않거든요. 네. 병원 입장에서는 뭐 상담 시간이라든지 또 진료 뭐 수술하기 위해서 준비도 해놓을 거고 또 그 시간에 원래 받아야 될 환자를 못 받는 기회비용 그 손실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공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약해놓고 비어놨는데 네. 못하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뭐 한 달, 두 달 전에 한다면 거의 많이 돌려주지만 당일 나라가 취소한다면 그거는 병원 입장에서 손해보는 거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네.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이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병원뿐만 아니라 요즘 뭐 어디든 예약을 할 때에는 이제 선불 계약금을 걸고 예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환불 규정도 사업자별로 좀 다른가요? 예, 제가 몇 군데 좀 알아봤는데요. 네. 산후조리원 같은 데 보니까 이제 9일 입소 예정 전 9일 전에 환급 그 해제하는 거는 네. 계약금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예. 전액. 아, 9일 이후에 계약 해제를 하면 전액 못 받게 되고 죄송합니다. 네네. 10일에서 20일 사이에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금의 30%를 환급을 받고요. 네. 21일에서 30일 사이에 이제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60%를 환급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다르군요. 그렇죠. 좀 달라요. 뭐 그 업체마다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니신지 모르겠지만 한목에 뭐 1년치를 끊어요. 네. 엄청 싸거든요. 예. 딱 끊어놓고 중간에 뭐 지방 뭐 발열을 간다든지 그렇죠. 취소를 하려고 그러면 아예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 계약금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그 계약금 10% 물려주고 이때까지 자기가 일수만 제하고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머지를. 그거는 잘 모르고 사람들 잘 모르고 있어요. 또 겁이 나서 돈을 이제 못 돌려봤거든요.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예약이라든지 뭐 환급에 관련한 분쟁이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인데 네. 모쪼록 이 건강한 예약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네. 뭐 항상 하는 말인데요. 뭘 하든지 간에 문서로 써야 됩니다. 문서로 못 쓴다 그러면 어떤 핸드폰 꺼내서 녹음을 좀 한다든지 그래서 녹음을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를 남기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거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예, 좀 봐주세요 하면 대부분 물러주거든요. 뭐 소송을 하고 이러면 본인도 네.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그렇죠. 생겨버리니까 가급적인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고 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생활 속 법률 상식 오늘은요 예약 취소 환불 규정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